오늘의 요리 현미소고기밥과 연어버터구이를 다시 살펴볼까요? 현미소고기밥은 먼저 냄비에 불린 현미, 물을 넣어 15분 정도 끓인 뒤 뜸을 들여주세요. 느타리 버섯은 가닥가닥 떼어내고 소고기는 한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소고기를 넣어 굽다가 느타리 버섯을 넣어 볶아주세요. 여기에 다진 마늘, 간장, 우스터소스, 청주를 넣어 양념해줍니다. 그런 다음 팽이버섯, 메추리알을 넣어 볶아주세요. 후춧가루, 다진 생강, 참기름을 넣어줍니다. 현미밥에 볶은 재료를 섞은 뒤 그릇에 담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송송 썬 쪽파를 올려주면 현미 소고기밥 완성! 연어 버터구이는 우선 껍질 벗긴 토마토는 먹기 좋게 썰어주세요. 연어는 반으로 썰고 소금을 뿌린 뒤 앞뒤로 올리브 오일을 발라줍니다. 달군 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연어를 얹어 앞뒤로 구워주세요. 버터를 넣은 뒤 연어에 끼얹어가며 구워줍니다. 달군 웍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다진 마늘을 넣어 볶다가 토마토를 볶아주세요. 불을 낮춘 뒤 간장, 후춧가루를 섞어줍니다. 그런 다음 토마토를 부드럽게 으깨 소스를 만들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접시에 담고 어린잎 채소를 곁들여주면 연어 버터구이 완성! 오늘의 요리 현미 소고기밥과 연어 버터구이로 특별한 한 끼를 즐겨보세요. 다음 시간엔 구수한 국물 맛이 일품인 불고기 버섯 들깨탕과 오도독 씹는 맛이 좋은 자차이 콩조림 기대 많이 해주세요.